내 사람 왜요? 그거 좀 알아봐줘요. 애플 쪽에서 좀 싫어하는 그 관계라는 게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. 내가 잘못했어요. 내가 애플한테 허락받고 리뷰해. 그 애플 그냥 반들 그 충전 이슈 보충제로 좀 넘어왔어요? 아 예. 그 애플 배터리 그 이슈 관련 그 자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. 애플 쪽에서 이 배터리 조사를 지금 막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. 그거 내사로 왜요? 그거 좀 알아봐줘요. 근데 이 내사에 관련해서는 애플 쪽에서 좀 싫어하는 불쾌하는 심리가 좀 있어요. 아이 불쾌할 게 뭐 있어요. 걔도 그 관계라는 게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애플이 불쾌해한다? 그래요. 애플이 불쾌하면 안 되지. 어, 내가 잘못했네. 아, 내가 큰 짓을 할 뻔했어. 우리 혁수사가 아주 대단하시네. 아, 내가 대한민국 일개 리뷰가 정말 애플을 불쾌하게 할 뻔했어, 내가. 내가 아주 큰 짓을 할 뻔했구만. 내가 잘못했어, 내가. 그 애플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리뷰하지 마! 애플한테 허락받고 리뷰해! 내 얘기 똑바로 들어! 어?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둘린 줄 알아요. 상대방 신경 쓰다 보면 내가 리뷰를 못한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컨텐츠에 힘이 됩니다.